네,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계절이지만 그래도 선크림은 계속 발라야 합니다. 이게 선블록이 사실 지금이 성수기가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다 아시다시피 사시사철 발라야 되고 특히 요즘에 장마가 지난 다음에 하늘을 보면 되게 쾌청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과 없이 그냥 자외선 개때리거든요. 맞습니다. 꼭 선블록을 바르셔야 됩니다. 저희는 항상 세라폴을 지금 애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선크림의 품질은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진짜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이 세라포 라스트 프로텍션인데 또 이벤트를 진행을 해주신대요. 아,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선블록 쓰다보면 금방 쓰거든요. 왜냐하면 얼굴도 바르는데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뒷목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민소매나 아니면 반팔 남자들도 많이 입잖아요. 여기도 바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도 만약 그냥 타면 이거 피부가 상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발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금방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기왕이면 두 개를 사는 게 좋거든요. 두 개를 사시면 페이셜 크림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방송 보는 분들 다 맨날 밖에 안 나가고 모바일로 이거 유튜브 영상만 보고 PC에서 보고 좀 나가세요. 이거 바르고. 네. 이거 바르고 나가야 됩니다. 네. 네. 배송 요청란에 이스타TV를 작성하시면요. 이 세라포에서 페이셜 크림을 여러분께 증정해 드립니다. 방구석 토크입니다. 아, 오늘 좀 재밌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선수만큼 관심 있는 게 또 구단주들이잖아요. 네. 구단주들의 얼굴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경기 보다가 누가 하면 딱 찍혀지면 아, 쟤 누구야? 쟤 누군데 찍어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보면 아, 쟤 여기 어느 팀 구단주구나? 네. 라고 알기 쉽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거 보면서 이거 아마 사실 또 이제 EPL 중계하시는 해설위원분들이 요즘에 이걸 거의 다 준비를 다 잘해주시죠. 맞아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덜컥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막말로 외국 사람들 그냥 양복 입고 나와 있는데 뭔 수로 알아 그거를. 나는 뭐 야 우리나라 K리그 구단주 뭐 단장들 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실 눈에 익은 사람들 많은데 기왕이면 이거 딱 알아가지고 이런 게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알아? 다시 축구 보면서 걔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거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름의 또 해외 축구를 보는 쏠쏠한 재미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구단주들이랑 회장들이랑 이 보드진들을 저희가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냥 간략하게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 EPL 구단이 20개가 있잖아요. 크게 분류가 있어요. 아하. 동양권. 동양권. 중국. 뭐 그 다음에 태국. 이런 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 본토. 본토. 그 다음에 오일머니. 그리고 미국 유럽 쪽. 아, 유럽 쪽. 여기 네. 크게 한 4개 정도로 나뉘어요. 그래서 동양권부터. 동양권. 보겠습니다. 사우스햄튼 보겠습니다. 사우스햄튼. 자, 여기가 란도 스포츠 인베스트먼트 회장 중국인 가오 지쉔. 아, 중국인이었구나. 여기 소틴이 지금 얼마 전에 샀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잘 파는구나. 기억나지? 아, 근데 네. 얼마 안 됐어. 아, 얼마 안 됐어. 왜 그랬냐면, 반다이크 때, 반다이크가 삐걱거렸던 게, 야, 우리가 이거 구단, 이걸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제일 값어치 나가는 애를 이런 식으로 그냥 팔면 우리 매각 때 이거 제가 못 받는다. 아~ 이러면서 리버풀이랑 그때 딜이 시간도 걸리고 그렇죠. 그랬던 일이 있었었죠. 한번 빠그러졌었죠. 맞아요. 네. 예, 가우디 시행이 8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구단주의자 회장인데 CEO는 마틴 샌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그냥 전형적인 외국인이에요. 맞습니다. 딱 보면 네. 나오고. 전형적인 외국인이야. 외국인이야. 아, 전형적인 외국인은 뭐죠? 딱 보면 아 외국인이네. 이런 사람 있잖아. 네. 네. 그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양코베기 아, 이런 네.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딱 네. 제가 그런 사람이고 그 핫세니트를 선임해서 쭉 한 거에 대해서 이 가우디 시행이랑 샌맨스에 대해서 구단 서포터들이 아 일 잘하고 있구나 오. 라고 생각한대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느낌이라 그러고 소틴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로스 윌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레스터 시티. 아 사실 레스터 시티는 좀 비극이 있었죠. 아, 진짜 네, 비극이 있었죠. 슬픈 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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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사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 태국 방콕 출신의 킹파워 그룹의 이 가문이 소유를 하고 있는 레스터 시티가 되겠는데 이 킹파워가 89년에 설립된 회사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맞습니다. 이제 한 30년 됐어. 근데 이 여기가 면세점으로 돈을 벌어요. 아, 제가 태국 갔을 때 네. 공항에서 킹파워. 예, 네, 면세점 딱 갔는데 유니폼이 있더라고. 레스터 시티. 아. 되게 저렴하게 팔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사온 적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선물로도 주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거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2004년. 왜 안 입죠? 저는 원래 축구 유니폼 안 입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2004년 탁신. 맨시티 탁신. 네. 그 총리가 이
레스터 시티 가문 이 사람을 밀어줘서 사실 내부에서 말이 많았대요. 이게 특혜 아니냐? 정경 6차. 약간 그런 네. 얘기가 있었대. 보도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스리바나 나프라바 가문인데 2016년에 구단을 이 사람들이 인수한 다음에 2014년에 승격을 확정을 시키고 지금은 이제 헬기 사고로 고인이 된 비차이 비차이 구단주가 얘기를 했었어요. 3년 안에 우리 EPL에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대거 투자하겠다. 아하. 그런데 동화를 만들었잖아. 와, 우승을 했잖아. 시킨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영화 같은 스토리를 직접 만든 사람이죠. 근데 이제 불의의 헬기 사고로 고인이 됐고 막내 아들이었던 아이아왓 이 사람이 이제 구단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스터 시티 구단주가 사망했을 때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구단주의 지원과 어떤 그 투자 때문에 우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추모를 이제 그렇습니다. 네. 추모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거 보고서 에이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그랬다니까. 진짜 깜짝 놀랐죠. 너무 갑작스러운 네, 소식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스리바다 나프라바 가문이었고요. 다음 동양권이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 네. 여기는 푸싱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고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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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창 네. 회장이에요. 이게 고광창 소의 푸싱 인터내셔널이 2016년도에 울버햄튼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바이오 산업, 그 다음에 광업. 광업. 이런 거 하는 회사래. 그러니까 대기업이야. 네, 근데 사실 여기는 진짜 중요한 거는 공식 직함은 없지만 거의 지금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조르제 멘데스. 멘데스 사단이 다 들어와 있죠. 우리 어제 경기한 거 보세요. 후벤 네베스, 조타, 히메네즈 이런 사람들 다 멘데스 선수입니다. 맞아요. 근데 다 잘하는 선수들이죠. 네, 이런 사람이고 이 멘데스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하고 이 고아광창이랑 커넥션이 있으면서 EPL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 중위권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 아, 되게 단단한 모습을 잘 잡았어요. 뭐 어느 새벽 경기에서 이미 맨유에게 승점을 좀 따내는 거 보세요. 네, 힘이 있는 구단이죠. 그렇습니다. 제프 슈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고광창 회장은 여기 직접 안 와요. 제프 슈이 회장 그다음에 단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자, 여기 이제 동양권이요. 동양권. 네. 아, 우리나라는 안 하나? 네.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굴지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외국으로 나간다. 이제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죠. K리그나 신경 써 이렇게 하겠지. 모르지 뭐. 그렇지 않을까? 네네.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기업 내지는 뭐 돈 많은 사람이 구단을 인수했어. 거기에 이제 유소년들이 계속 연수를 가. 그러면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스페인 그 리그 3부 리그에 왜 우리나라 구단주가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네. 같은 거지. 이를테면 네. 그렇습니다. 자, 잉글랜드로 오겠습니다. 악명 높은 구단주죠, 뉴카슬. 이 구단의 구단주는 너무 유명하죠. 마이클 애슐리. 네, 그렇습니다. 얼굴 보면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아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래. 약간 좀 탐욕스러워 보여. 아, 그런가? 좀 그렇지 않아? 술만 마실 것 같아. 나는 되게 귀여워 보이는데. 그래요? 보이기에는. 약간 미슐린 타이어처럼. 아, 미슐린 타이어 같긴 해. 약간 그런 네, 느낌인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고. 스포츠 다이렉트의 CEO이자 구단주입니다. 2007년부터인데, 많은 팬들이 퇴진을 바라는 오매불망 1위! 나가라! 맞습니다. 제발! 네. 아, 그렇습니다. 매각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게 매각이 왜 안 되냐면 매각하려는 금액이 이 애슐리가 자기는 8천억에 팔고 싶은 거야. 근데 이번에 빈자이드 그룹이 5천억을 제시를 했어요. 아하. 근데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선수 베니테스 나가고 선수도 제대로 영입 안 되고 맞아. 이거 또 강등이야. 아, 이러면 진짜 애슐리 구단주 와가지고 이미 강등을 당했었거든요. 한번 당했죠. 맥가린 네. 감독 아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강등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햄. 웨스트햄도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비드 설리번. 아, 설리번. 아, 그 다음에 데이비드 골드. 아, 골드. 예, 둘이 합쳐서 8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비드 설리번은 웨일즈 출신의 사업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골드는 이제 런던 출신의 2010년부터 둘이 공동 합작을 해서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 둘이 재밌는 이력이 있습니다. 뭐죠? 둘이 같이 해가지고 처음 한 사업이 포르노 사진 사업이에요. 아, 진짜? 야사, 야사. 야, 둘이 끈끈하겠네. 그렇지. 야, 이게 진짜, 진짜 쭈방맹이로 문친. 네. 도원 결이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러 가가지고 야. 끈끈하겠네. 네, 네. 아유, 끈끈하지. 네, 끈끈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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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그럼 한번. 아니요. 끈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 공동. 아, 형 덜렁거리는 거 싫어. 공동 대표니까. 보기 싫어. 야. 아, 그렇습니다. 네. 그때 저예산 약간 그 야한 영화도 만들고 그랬대요. 93년도에 버밍엄 시티 회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2018년도에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면 성적이 오락가락했었잖아요. 맞아요. 팬들이 나와가지고 야 나가라 너네 막 그랬었는데
펠레그리니를 선임하고 투자를 하면서 팬들이 이제 약간씩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고요. 점점 이제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독특한 웨스트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 이 사람 보면 턱이 강인한 턱이셨어. 아~ 서양인의 그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런 턱을 외국 사람들은 섹시하다 그러더라고. 아~ 약간 각진 턱. 네. 네. 약간 좀 여기 튀어나온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약간 많은 보거스 같아. 약간 아,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약간 이렇게 있는 거. 그렇습니다. 어. 스티브 페리시, 조시 에리스, 데이비드 블리처 이 3인이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스티브 페리시를 제일 유명하게 알고 있죠. 아마 이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옛날에 그 대부어 감독했을 때 아 위에 올라가가지고 문자 더럽게 보내더라. 아, 야 저 X끼 누가 데려왔냐. 야, 그래서 제가 언제 자를 거냐. 그래. 빨리 감독 알아봐라. 이러면서 진짜 초반에 엄청 문자 보내고 그랬어. 실제로 그때 그래서 위기였대요. 아 그래. 됐다. 신경을 시켜놨는데. 그래서 됐다 그랬는데 다행히 호지슨 감독이 와서 전화번호를 돌리다 보니까 제일 밑에 제일 밑에 54년생 뭐 호지슨 이렇게 있는 거야. 숫자로. 네. 형 나 좀 도와줘. 그랬는데 괜찮았잖아. 그래서 다행히 이제 팀이 좀 멈췄죠. 그렇죠. 호지슨한테 연락해가지고 저를 선임하시면 강등은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페리시 체제로 승격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신구장 증축까지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근데 요즘 들리는 기사로는 매각할 생각도 있다. 오빠가 오미안. 네. 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업가들은 어느 정도 돈 된다 그러면 팔아 튀어났다가. 그렇지. 팔고 차익 남기고 그렇지.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으면 또 사서 쭉 키고 팔고 이게 진짜 사업가 마인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티브 페리시, 조슈아 해리스 이런 사람들이고요. 다음은 노리치 시티입니다. 아 노리치 시티 여기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뭐가 재밌냐면 승격을 한 팀 아니야? 네, 델리아 스미스랑 마이클 윈존스라는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델리아 스미스가 영국에서 이를테면 영국의 백종원이야. 아 델리아 효과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통조림 먹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밤새워서 매진이 된대. 아. 그니까 계란 요리를 하면 달걀 영국 판매량이 10%가 오르고. 아, 그렇구나. 그 정도로 대단한 엄청난 유명 셰프래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약간 그런 느낌. 네. 나이가 좀 있어. 제법 있는. 41년생이니까. 나이가 있으셔. 근데 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고 남편이 함께 노리치 시티의 구단주로 있다. 와, 남편이 그 결혼 잘했네. 아, 잘했지. 우리 와이프는 몇 요리 같은 거 좀 해가지고 좀. 구단을 한번 영입해 볼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참 설탕도 때려 넣고 백종원 아저씨 내가 맛있잖아요. 야, 이게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저희 동네에 옛날부터 유명한 엄청 유명한 설렁탕 집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거기가 여사장님이야. 거기 남편분이 있어. 문만 왔다 갔다 닫아주면서 동네 사우나 가죠. 그러면 그 아저씨들 뒤에 그 옆에 그 이른바 약간 그 있잖아 딸랑이 아저씨들 한 20명씩 끌고 댕겨. 근데 보면 와가지고 그 아저씨가 막 딱 이랬는데 설렁탕 집에 딱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모님이 사장님이잖아. 그러니까 문 닫아 그럼 네. 잘 만났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와이프 사랑합니다. 그럼요. 제가 괜한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와이프 덕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힘 있을 때 열심히 예. 네, 살겠습니다. 네. 야! 그러다 네. 셋째 갖는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셋째 안 됩니다. 묶으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가 뭔데 내 X를 묶으라 말아야. 묶어드려요? 지금 집에서도 묶으라 말아야 해가지고. 내 꼬투가 내 게 아닌 것 같아. 뭐 죄다 묶으래. 형부님이 형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봤지? 꽉끼니 진. 다 사람들 이미 유튜브 댓글러들의 꼬투야 이거 봐봐 이거 이게 뭐야 이미 형 거 아니야 공공재예요 야 자 다음 보겠습니다 브라이튼 여기도 재밌습니다 여기는 구단주가 토니 블룸인데 이 사람 갬블러야 아, 갬블러야? 포커 왕 출신이야 와 임요환이네 아 그렇지 임요환이랑 베르트랑 홍준호도 포커 치는 거 알지 홍준호 포커 쳐서 2등 했더라 그렇게 2등 많이 한다며 대단한 거야 이제 일부러 그런 거 같아 일부러 해도 그렇게 어렵겠다 딱 쪼그는데 됐다 이거 1등 하겠는데? 어. 나이! 아, 일부러! 네. 일부러 2등 하려고. 이제 캐릭터 삼으려고. 그래. 한 끝에 5억을 태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람 별명, 토니 블룸 별명이 도마뱀, 리자드인데, 70년생의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쭉 보면,
아주 대단한 포커 게이머는 아니야. 아. 근데 돈을 어떻게 벌었냐 보니까 온라인 도박 게임. 아. 이걸로 대박을 했나 봐. 야, 온라인 도박이 대박이지. 이게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해외에선 이게 규모가 엄청 크대요. 야, 우리나라 옛날에 그 한 게임 했을 때 따당 따당 그래. 홀 따당 이거. 따당 네 합 합 합 합 따당 형, 따당 무지 많이 했구나. 피, 아니 PC방에 지냈었잖아. 아, 새벽 2시 되지 되면 그래.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진짜 많이 하지. 와, 근데 그분들은 꼭 이 헤드셋도 안 켜. 안 껴. 요즘이야 헤드셋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그럼 헤드셋 있지? 화장실 그 부정 탈까 봐 옆에 통에다 싼대요. 이렇게 앉아. 네. 그게 더 부정 탈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근데 냄새 나서. 네. 아무튼 그게 기억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튼 2009년에 브라이튼에 취임을 했고 스타트업 투자하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버니 가겠습니다. 아, 버니. 버니는 우리 버니 축구 어떤지 알죠? 여기가 특이해. 잉글랜드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동네 출신들로만 구단주랑 회장단이 구성이 돼 있어요. 아, 진짜? 진짜 로컬들로.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갈릭이라는 사람이 한 50%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존 바나스키비치라는 사람이 한 30% 갖고 있고 요 동네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진짜 로컬 팀이다. 약간 이런 건가? 딱 여기저기 좀 런던이나 어디 뭐 해외에서 돈을 벌었어. 야, 모여라. 아따, 우리 축구단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치, 야, 너 돈 얼마 있냐? 야, 모인 거야. 차라, 어? 해가지고, 야, 한번 살려보자. 우리 고장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던 팀 아니에요? 야, 딴 동네다 쓰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번 돈인데? 팀 한번 해가지고, 우리 고향 친구들하고 아버님하고, 우리 아버님이 벌리 축구 못해가지고 지금을 전배하고 있어? 이러면서 돈을 모았던 그래서 거지. 그래서 감독도 이런 소리. 그렇지. 감독도 목소리가 안 나와.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 토트넘으로 가겠습니다. 토트넘은 애닉 인터내셔널. 여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오해가 풀렸는데 다 사람들이 레비가 구단주다라고 생각했잖아요. 한동안 레비 욕 존나 먹었죠. 네. 네. 레비도 지분이 있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거는 애닉 인터내셔널의 조 루이스예요. 이 애닉 그룹이 애닉이 줄임말이거든요. English National Investment Company의 줄임말인데 스포츠랑 미디어 투자하는 그룹입니다. 이거 법인명이 너무 어려워. 우리처럼 네, 법인명은 랩추종유. 우리처럼 딱 직관적으로 해야지. 바로 추맨 들어갔잖아. 네, 랩추종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조 루이스가 애닉 인터내셔널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조 루이스의 메인은 사실은 타비스톡 그룹입니다. 타비스톡 그룹이라는 데가 15개 국가에 계열사가 200개야. 아, 진짜? 어마어마한 그 그룹이야. 아, 갑부 중에 갑부네. 이 사람 그냥 자기 재산만, 자기 재산 하나로 따지면 6,400억인가 그렇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인데 토트넘 스포츠 클럽 같은 것 뿐만이 아니라 오일, 가스, 메디컬, 리조트 다 해. 네, 거기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애닉인데 애닉의 지분의 대부분을 조루시가 가지고 있고 레비도 한 20-30%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루시랑 레비 재평가 받고 있대요. 아, 왜죠? 야, 그렇게 돈 안 쓰고 그러다가 포치티노 얻어 걸려가지고 구장 지었잖아. 그러니까 야,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 돈 안 쓰고 이게 진짜 저비용을 고율. 들이고 고효율을 낼 수 있는 현대축구에 정말 얼마 안 되는 챔스 결승. 그래. 대단하죠. 네,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레비도 수완이 좋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네, 레비랑 한번 장사하고 나면 밥맛이 뚝 떨어진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돈만 주기도 절대. 그래. 아우 이러면서. 네. 자, 여기가 잉글랜드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나와야죠. 오일머니. 오일머니. 아, 오일머니. 네.